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안녕하지 못하여서 통탄함으로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이 광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형편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도저히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 치솟는 세금인데요. 부동산, 양도세, 소득세, 재산세 등등 정말 폭등하고 있고 안보에 무관심하다는 자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어떻게 8개월 만에 특활비 100여 원을 쓸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한당 신재철 의원님이 공개하신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고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적인 지출에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7천여만 원을 스시를 먹는 데 썼다고 합니다. 14만 원어치 스시를 400번이 넘도록 먹었다는 것은 매일같이 먹었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적인 지출에 국민의 세금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보세요! 그게 어떻게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난 여름 폭우 때문에 재난이 올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고급 음식점, 술집, 그리고 와이파이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국가 기밀입니까? 청와대 업무 추진대로 골프장에 간 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요. 호텔비를 한방병원의 명의로 카드 결제가 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국가 기밀입니까? 쓰지 말아야 할 곳에 국민들의 세금을 썼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가 국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유튜브를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국민들 세금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놓고 국가 기밀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부터 어디 심판해 봅시다. 국가 기밀이라고요? 그런 고상한 단어를 더럽히지 마세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국민들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런 국정농단을 어떻게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군산의 농협에 쌀이 한꺼번에 없어져서 지금 농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동안 스시나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 당신이 말이 앙투아네트와 뭐가 다릅니까? 월급을 1달러밖에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됩니다. 문재인 씨는 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뭐가 부족해서 국민의 세금을 그러한 사적인 지출에 쓴 것입니까?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먹는 스시 맛은 과연 무슨 맛입니까? 그만 좀 쩝쩝대시고 어디 말 좀 해보십시오, 문재인 씨. 우파 정당들 보고 친일이라고 그렇게 몰이하더니 눈이 뒤집어지게 술이랑 스시를 드셨습니까? 이야, 정말 친일 정당 후손답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금으로 파티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세금 냈으니까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이렇게 청와대 업무 추진비 그것도 이렇게 맘대로 썼는데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잘 썼을까요?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4대강 예산 22조 원을 가지고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었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셨죠. 근데 54조 원이나 되는 일자리 예산 가지고 왜 일자리 예산 5천 개밖에 못 만드셨나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거리 지나가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문재인에게 속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준다고 취업이 잘 됩니까?
그 실업수가 다 부모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당신들에게 해준 거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최저임금을 올린과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하는 바람에 오히려 취업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도대체 뭘 했습니까, 청와대는? 여러분, 이거 국정감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쓰고도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반드시 횡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떳떳하면 청와대는 내역을 공개하시고 왜 그 많은 돈을 드리고도 일을 제대로 안 했는지 해명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경제가 정말 폭락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만 해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의 주민들도 김일성에게 이미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1946년에 모든 농민에게 토지 한 토씩을 준다고 농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뺏어놓고 4년이 지나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토지를 김일성, 그 북한 조선인민위원회 거기서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이나 그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왜 기업이 줄줄이 파산합니까? 왜 청년 여러분은 줄줄이 실직하십니까? 왜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집니까? 왜 전방에 있는 GP는 철수하고 왜 DMZ의 지뢰는 파내고 있고 NLL의 바다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북한 빨갱이들을 뭘 믿고 그렇게 우리 집 문을 그렇게 열어줍니까? 청와대 반대 여론은 모조리 다 가짜 뉴스를 몰고 있고 난민 반대 청원은 70만 명이나 그렇게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원했던 문재인입니까?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망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뉴스가 이상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누가 살아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은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뜻으로 들립니까, 국민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저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합심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외치겠는데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실 7천만 원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정통당!